네, 글로벌 뷰 김도원입니다. 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네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 투자자들이 연준이 내년에 금리 인하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월가에서 연준이 올 연말까지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이어간 뒤 내년 6월부터는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는데 베팅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현재 연준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고강도 금리 인상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미국 경제를 침체로 몰고 갈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보다 경기 침체가 더 문제가 되면 연준이 빠르게 통화 정책 기조를 변경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또 이러한 전망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3%가 넘던 이 10년물 국채금리는 지난주에 2.782%까지 내려가면서 두 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한 금리 파생 상품 등의 동향을 봤을 때 연준이 7월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뒤 연말까지 3.3%로 인상을 하고 내년 6월부터 인하를 시작해서 2024년 중순쯤 다시 2.5% 인하를 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에 또 동의를 하지 않는 시각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들 함께 다각도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올 상반기 비트코인으로 1억 7천만 달러의 평가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테슬라는 이러한 대응이 남긴 보고서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테슬라는 앞서 2분기에 실적을 발표하면서 보유한 비트코인의 75%, 9억 3,600만 달러어치를 매각했다고 밝혔는데 이번에 정확한 손실 규모가 나온 것입니다. 다만 테슬라는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각을 했을 뿐 이 비트코인에 대한 테슬라의 전망에는 변함이 없고 다시 매수 가능성도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또 이와 함께 대규모 투자 계획도 공개를 했습니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1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고요. 2024년까지 매년 자본 지출 규모가 60억에서 8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 최근에는 800달러 부근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반도체 공장을 늘리면서 이 중국이 반도체 굴기에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중국이 지난해부터 2024년까지 이 4년간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반도체 생산 기지 수는 총 31개로 세계에서 제일 많다고 하는데요. 같은 기간 대만 19개, 미국 12개인데 이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다만 이 중국이 주력하는 것은 이 TSMC나 삼성전자의 3나노, 2나노 같은 최첨단 공정이 아니라 28나노미터 수준의 반도체인데요. 자동차 전장 MCU나 자동차나 스마트폰 등에 쓰이는 전력 공급 장치 반도체가 이러한 반도체입니다. 시장에서는 중국이 다른 나라들이 충분히 투자를 하지 않는 구형 반도체 공급망의 자각력을 키울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최근 이 미국에서는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 계속해서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치포 동맹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또 반도체 관련해서 패권 전쟁 구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애플 아이폰 출하량이 잠시 감소하고 2024년에는 다시 슈퍼사이클을 맞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서스케안나 금융그룹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아이폰 관련 전망을 제시를 했는데요. 내년 중반에 출시된 아이폰 15는 새로운 기능이 많지 않아서 출하량이 8에서 10% 정도 감소할 수 있지만 다시 2024년에 사이클을 맞을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2024년에 폴더블폰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매우 빠른 5G를 제공하는 밀리미터파 5G 스마트폰도 함께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출하량이 전년 대비 8%가량 증가를 하면서 올해에만 2억 2,800만 대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3년 연속 증가하면서 세계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또 이번 주에 실적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또 실적과 함께 앞으로의 가이던스들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글로벌 주요 뉴스 4가지 확인해봤습니다.